부하 사병과 같이 뜨밤을 조지러 온 최태인 중위. 그렇게 점점 뒤집히는 눈깔과 함께 발사를 코앞에 둔 그때 갑자기 울리는 총성. 멈추라는데 계속 암무빙하는 소녀를 가볍게 보내버린 뒤 입장한 옆방에서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부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리얼 뜨밤을 보낸 다음날 징계를 자네같이 유능한 소대장이 필요하네. 수색 임무를 부탁합니다. 100% 안전지역이다. 탑승 티켓을 주겠다. 쭉 빠진 스튜어디스들이 주유수도 나눠준다. 하사막지형! 지원하겠습니다. 곧바로 정예 군인들과 함께 출격하는 최태인 중이네. 진창록 중사입니다. 최중이요. 한 명은 완전 꼴통에 또 하나는 생또라이니. 만나자마자 격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부하들과 훈훈하게 이동하던 중 병사들이 실종되었던 문제의 그곳에 도착합니다. 둘, 셋! 그렇게 인증샷을 남기고 걸음을 옮기던 그때 지린의 에임과 함께 갑자기 쏟아지는 총알들. 빠르게 사격 자세를 취한 뒤 무지성 난사로 반격합니다. 그런 병사들의 내던 무기를 식관하다 돌진하는 주민님. 바주카로 가볍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제압한 적군, 아니 소녀. 처리해라. 출발. 결국 막탄을 스킵한 채 다시 이동합니다. 여기서부터 알 포인트다. 여기서 5분간 휴식한다. 야, 이런데 비석이 다 있네. 뭐라고 쓴 거냐 이거.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손에 피를 묻힌 자는 다음은 없네. 출발하시죠. 나 손에 피 많이 묻혔다. 폭풍 가호와 함께 섬뜩한 비석에다 영역 표시까지 마치고 전역을 맞이하는 그들. 야, 같이 와. 먼저 배설을 끝내고 떠나는 두 후임 병사의 뒤로 혼자 남은 오병장의 앞에 혹시 모를 트랩을 설치 중인 변상병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평화로웠던 밤이 지난 다음날 안개가 걷히며 모습을 드러낸 한 건물. 살아있건 죽었건 간에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표다. 수색은 나와 선임하사 이계조로 나눠서 실시한다. 이곳에 짐을 풀고 다시 실종된 병사들을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삽질이야. 오병장님. 이쯤 되면 하나둘 나타나는 빌런들. 어디 있어요? 역시나 바로 왼쪽으로 출격합니다. 그런데 분명 없어야 할 그곳에서 수색 중인 팀원들. 대답 안 해요. 식겁했잖아요. 조상병의 말을 계속해서 씹어버리더니 낮은 포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실종? 거기 어디야? 그렇게 결국 탈주병까지 찾게 된 그들. 지가 실종되면 어찌 자는 거야, 거짓말. 실종자를 발견하기커녕 늘어나버린 암울한 상황에서 무슨 냄새 보이겠어? 누가 피웠는지 모르 향불만 멍하니 관찰하던 그때 소대장님! 구석에서 웅크린 채 존버 중이던 조상병을 발견합니다. 어, 이 새끼 일어나. 그렇게 복귀하자마자 분노의 니킥을 무사히 넘기고는 철모의 정수가 기다려라 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갑자기 팀원들의 철모를 뒤지기 시작하는 조상병.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길을 잃었을 때 봤던 그 철모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 뭐하냐? 그런데 그때 정수기라니. 정수기의 이름을 듣고 갑자기 개빡친 오병장. 결국 영문도 모른 채 또 털리기 직전 헬기 소리와 함께 미군이 찾아옵니다.
What made you come up here at night? We usually come up here every 4 days just to check the battery. 2층의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는. A lot of French soldiers were exterminated here. This is our point. No one can survive. 악담과 함께 떠나는 그들. 근데 소대장님, 오늘 새벽 자크란 애한테 무전이 왔는데요. 쌍둥이 동생 폴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뒤이어 프랑스군도 이곳 어딘가에서 주둔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어? 한편 뒤뜰에서는. 그 철모 말이야 새끼야. 못다 했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둘. 그거 오병장님 거 맞죠? 너 이 새끼. 걔랑 나랑 폴 동기가 어떻게 알았냐고 새끼야. 알고 보니 그 철모의 주인은 이곳에서 실종된 병사의 것이었고 그는 오병장의 친구이자 동기였습니다. 빨리 굴어 새끼야. 하지만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조상병. 가벼운 하극상을 조진 뒤 떠납니다. 그렇게 정수기로 인해 매우 암울해진 분위기 속. 이곳에서 파밍한 녹음기를 들고 나오는 변상병. 흘러나오는 띵곡과 함께 수우파도 울고 갈 개미친 춘사위를 뽐내며 잠깐이나마 행복 더 조져버렸습니다. 결코 끔찍한 비명만 남기고 맞이한 다음날 정일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실종된 정일병. 건물 옥상에 목이 매달린 채로 발견됩니다. 단결 최중입니다. 곧바로 이 사실을 보고하는 최중인님. 그런데 정일병은 그때 실종된 애들 중에 하나잖아. 방금 전 숨진 정일병이 실종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하는 본부. 니넨 여기서 9명이 출발했어. 9명이. 총원도 10명이 아닌 9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새끼 얼굴을 기억이 안 나네. 존나 심각하게 기억을 되짚어보는 그들. 걔 우리 출발할 때 있었어? 시발놈아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사진 찍을 때. 분명 배 위에선 9명이었던 인원이 도착 후 1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름돋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멘탈이 나가버린 오병장. 그 카메라 우리 정수기조 선물이야. 과거 동기의 카메라를 세비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이상합니다. 그 와중에 몰래 카메라를 탐하고 있는 조상병. 이거 아니잖아. 바로 뚝배기를 후리는데 눈앞에 있는 건 조상병이 아닌 실종된 동기였습니다. 아주 지랄을 해요, 지랄을. 같은 시각 방울 소리와 함께 나타난 여성의 뒤를 쫓는 최중인님. 그리고 그의 주변에 위치한 수많은 무덤들. 알고 보니 여긴 얼마 전 변상병과 교신하던 프랑스군의 묘지였습니다. 한편 실종된 동기를 목격하고 폭풍반수는 중인 오병장. 울려 퍼지는 폭발음과 함께 동기의 철모를 손에 쥔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빠르게 정비하고 다시 수색을 시작하는 그들. 그리고 진중사님 어디 가십니까? 패시브를 발동시키는 진중사님. 007 뺨치는 현란한 무빙으로 추락합니다. 같은 시각 추락한 헬기에서 부패된 시신을 발견한 그들. 우리한테 왔던 미군 맞죠? 시신의 정체는 바로 며칠 전 통신장비 점검으로 다녀간 미군이었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찾고 동굴을 탐방 중이신 진중사님.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이동한 곳에서 무전 중에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조상병에게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그 현상들. 박사장님! 아, 갈겨버려 씨발놈아. 갈겨버리라는 선임의 말에 진짜 갈겨버립니다. 결국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게 된 마병장. 당서 두더지 셋 통역성 답하라. 그렇게 계속되는 죽음으로 미군이 관리하던 무전실도 찾아보지만 미군들 여기도 이미 밖에서 발견한 미군과 같이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은 오지 않는다. 우리 속인 거야 씨발.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갑자기 급발진해버리는 이상병. 위로를 담은 뺨싸다구로 훈훈하게 마무리합니다.
무전실의 장비들로 본부와 다시 교신을 시도하는 그들. 투더지 셋, 투더지 셋. 여기는 긴급 상황, 긴급 상황이다. 지금 당장 헬기를 보내라. 일출 직후 05시 50분 이후라 가능할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또 하루 강제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총성과 함께 울리는 노크 소리. 동굴로 추락했던 진중사가 나타납니다. 존나 멋있게 입장하는 중사님을 보고 바로 앙탈을 시전하는 박하사. 꼭 집으로 보내달라는 그의 간절한 외침에 따뜻한 말을 비워버립니다. 모두 총 내려. 전혀 다른 사람 같았던 중사님을 보고 혼란에 빠진 그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지켜보는 정체불명의 존재. 관등성 명태라. 엎드려! 몸속으로 빙의하며 하나둘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보여. 왜 못 잡겠어, 선생님? 정신 차려, 인마! 정말 그럴까? 그렇게 장병장을 제외한 모든 병사가 죽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귀신. 움직이지 않는 팔과 함께 강제 퓨전되기 직전. 장병장 총 들어! 총 들어! 왼쪽으로! 지리는 오도로 정신은 찾았지만 끝내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혼자 살아남게 된 장병장. 그렇게 팀원을 모두 잃고 구조되는 장병장과 함께 여기는 부더지세. 아직 끝나지 않은 그들의 비명을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